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지만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볍게 언박싱도 좀 해보면서 이번에 어떤 점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에어팟 프로가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때가 2019년 가을쯤이었죠. 애플 제품이다 보니까 아이폰과의 연동성은 정말 좋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정말 엄청 좋아서 놀랐던 제품이기도 하죠. 이번에 출시한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작년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에어팟 3세대가 출시를 했고요. 드디어 3년 만에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나왔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기존 에어팟 프로 박스와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박스 프린팅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박스를 열어보면 디자인 바인 캘리포니아 이게 딱 나와 있고요. 이 안에는 설명서와 보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역시 들어가 있는데요. 케이블은 여전히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에어팟 프로도 이제는 타입C로 바꿔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뭐 아이패드처럼 이제 타입C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전히 라이트닝이 들어간 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나온 14 프로나 14 프로 맥스에도 똑같이 라이트닝이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타입C는 다음 에어팟 프로에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분의 실리콘 이어팁이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도 스몰 사이즈는 있었죠. 근데 이것도 좀 커가지고 안 맞으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작은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좀 잘 안 맞으셨던 분들까지도 좀 사용하고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체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 에어팟 프로 케이스와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보이긴 하는데요. 옆면을 보면 기존에는 없던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랜야드 루프라고 해서 여기에 끈이나 고리 같은 걸 연결해서 뭐 가방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템에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달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하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이런 액세서리가 추가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나와있는 이 고리가 애플 정품이 아니라 인케이스 제품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고리가 애플 정품이었으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나 사갔을 텐데 뭐 현재까지 나온 건 인케이스 제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하단을 보면 못 보던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이렇게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에어팟 프로가 어디 있는지 뭐 기억이 안 나신다 이럴 때는 소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스피커가 좀 신기한 게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를 열 때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케이스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에어팟 프로 본체가 나오고요. 뭐 기존 에어팟 프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외관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상단 부분이 기존에 나온 에어팟이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외의 부분은 뭐 특별한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여러가지 유출 소식에서는 이제 갤럭시 버즈처럼 이 줄기가 없는 그런 형태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기존 디자인과 거의 흡사합니다. 뭐 착용을 하고 있으면 이게 2세대인지 1세대인지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럼 이제 연결해서 저는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팟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원래 기존 1세대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 2세대에서는 무려 두 배나 더 좋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돼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번 노캔 성능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기존 에어팟 프로를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노캔 성능이 사실 이만한 제품이 있을까? 사실 너무 만족을 하면서 사용한 제품이라서 뭐 얼마나 좋아졌겠어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성능 발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음 억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체감한 부분은 바로 화이트 노이즈였어요.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소음, 뭐 아니면 비행기에서의 소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정말 1세대보다 훨씬 더 체감이 될 만큼 좋아졌습니다. 다른 소음 같은 경우도 물론 더 좋아졌겠지만 제가 가장 확실하게 느낀 점은 화이트 노이즈 억제력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H2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주변음 허용 모드도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주변음 허용 모드를 사용하면 주변이 시끄러울 때 이거를 따로 걸러주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주변음 허용 모드는
주변 소리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능은 아직 사용까지는 못해봤는데 아무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에어팟 프로는 포스 센서가 달려있어서 여기에 압력을 줘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음 허용 모드와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꾹 누르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줄기 부분을 위아래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벤트 영상에서 이 기능을 좀 소개할 때 아 이거 좀 은근히 에러도 잘 날 것 같고 오작동도 잘 날 것 같고 그렇게 유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것도 은근히 편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생각보다 작동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기능도 있는데요.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등록하면 되는데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형 사운드 프로필을 생성해줍니다. 음질의 경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전보다 탁월하게 좋아졌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베이스가 좀 더 탄탄해진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더 풍성해졌다, 이 정도의 느낌은 받았습니다. 원래도 에어팟 프로 1세대가 사운드는 준수한 편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이번에 배터리 사용 시간도 좀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어버드로는 최대 6시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이 케이스까지 같이 사용하면 최대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최대 4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1시간 반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해진 거죠.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했을 때 시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정말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반가량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사용자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충전 방식도 이제는 맥세이프를 지원하는데요. 에어팟 프로 1세대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나오는 모델은 맥세이프로 충전할 수 없지만 나중에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는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일단 미국에서는 249달러로 동결이 되었고요. 국내 가격은 35만 9천원으로 기존보다 3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환율 때문에 가격은 올라간 것 같은데 가격이 같았으면 솔직히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의 가격 상승에 비한다면 뭐랄까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제 에어팟 프로 1세대 같은 경우는 공식 홈에서는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구매를 하려면 이제 쿠팡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쿠팡에서 파는 에어팟 프로 1세대와 공식 홈에서 파는 에어팟 프로 2세대 가격 차이가 좀 상당한 편이죠.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좀 저렴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거의 10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이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여전히 1세대도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발전된 노이즈 캔슬링을 느껴보고 싶다, 좀 더 좋은 배터리를 경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비싸더라도 2세대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나온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같이 알아봤고요. 제가 좀 늦게 준비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번에 여러분들의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